안녕하십니까. 제르맨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2일이고, C++ 17, 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85번째 동영상으로 LCD 스팬 맛보기 및 Apply, Array, 속박 구속 조건, Requires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찍습니다. LCD 스팬은 1잉크를 보면 있는데요. C++ 20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 span describes an object that can refer to a contiguous sequence of object. contiguous sequence of object라는 것은 컨테이너의 엘리먼트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에서 엘리먼트의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 개체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C array, 그 다음에 STD array, 그 다음에 벡터, 그거 외에는 못 씁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거 사용법은 별거 없어요. 컨스트럭터를 보면 되고요. 여기 컨스트럭터가 설명되는데 별거 없어요.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이거 array잖아요. C array, C array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STD array, 그 다음에 벡터도 쓸수 있어요. 여기 벡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STD 벡터도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왜 없죠? 여기 STD 벡터는 없잖아. 그래도 벡터 쓸수 있어요. 연속적인 메모리니까.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84번 동영상,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돼요. 84번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 시청하지 않으시면 현재 동영상 이해 못 합니다. 84번 이 링크를 누르고요.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푸는데요. Extract here 하고요. 폴더 이름을 85로 바꿉니다.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Visual Studio Code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를 열고요. Explorer에서 85번 Make Sequence를 누르고 Ctrl B, Ctrl Home. 이전 동영상의 링크를 여기에 붙여넣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열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동영상 시청하셔도 이해 못할 겁니다. 이 링크를 한번더 복사하고요. Ctrl N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이거 지난번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 이론을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지난번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못 따라옵니다. Template type name, font type, type name, element type, SED, size T, size, size T, indices, template header를 만들고요. console, bool, fn, call, func, array, func, type의 뻥이고요. SED array element type의 size의 A. SED index sequence 이 indices를 넣고요. peg을 풀고요. return true 하고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복사해서요. 여기다 넣고요. 점 세 개, 엘립시스를 쓰고요. return false 하고요. requires 들어가고요. requires 한 번 더 들어가고요. func 이 func을 부르는데 함수를 부릅니다. A가 이 array거든요. 이 array를 argument로 보냅니다. indices function에다가 array의 element를 argument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완성을 했고요. namespace hidden 끝에 여기에 template type name func
type, type name, element type, std, size, t, size, concept를 만듭니다. concept, callable with array, c, concept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 함수를 여기에서 부릅니다. 이게 namespace가 hidden이고요. 이 함수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펑인데요. 펑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constant, volatile, reference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std remove cvreft. 이 펑 타입에서 constant, volatile, reference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보내고요. std array에 element 타입의 size, 이거는 array이고요. array에 instance를 보내고 std make index sequence, 여기에 size를 제공하고요. 이게 instance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수를 호출한 거고요. 함수의 return 값이 callable with array c라는 컨셉트가 되었습니다. 내려왔어요. 여기 array를 호출하는 apply에다가 여기다가요 requires 이렇게 하고요. 이 컨셉트를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댓글 type func 함수의 타입을 보내고요. 이 함수가 람다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타입을 보내고요. 어레이의 엘리먼트 타입, 그 다음에 엘리먼트 사이즈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수정했습니다. 내려왔어요. 일단 빌드 해봅니다. GNU 컴파일러를 쓰고요. std c++ 20 make sequence.cpp ltbbog.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g 성공적으로 잘 작동되죠.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우리가 fxyz를 여기에서 호출합니다. 이때 우리가 array를 argument로 보냅니다. 이 람다 fxyz는 파라미터가 하나, 둘, 세 개를 받는데요. 이 array의 엘리먼트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array 엘리먼트를 이 람다의 argument로 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6.7 array의 argument가 네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람다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argument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텍스 오류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빌드 해보면요, 신텍스고 오류가 나왔고 오류 줄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967. 그래서 967번째 줄 여기서 정확하게 오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요, 정확하게 오류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require를 disable 하잖아요. disable 하면 cls하고 다시 빌드 해보면 오류를 못 잡습니다. 294. 전혀 엉뚱한 곳에서 967에서 오류를 잡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오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게 이 requires고 여기서 우리가 이 컨셉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를 원래대로 수정하고요.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당근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지금부터 스팬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스팬에 대해서 배울 때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요.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보면 스팬은 템플릿 파라미터 t를 받고요. 사이즈 t를 받는데 사이즈 값을 안 보내면 다이내믹 엑스턴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팬이 참조할 수 있는 것은 object get
can repertoire a contiguous sequence of object.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된 개체의 컨테이너 클래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he array, std array, std vector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void test span basic 그러면 span 헤더 파일을 넣어야겠죠. control home 여기에서 right 클릭해서 go definition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go definition 더블 클릭하고 cgp types.hpp 여기에서 include Japan을 넣고요. 포커스를 바꾸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닫아버리고요. 다시 끝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SED array 1, 2, 3, 4, 5, 6, 7, 8, 9, 10. 10을 했고요. span SED span SP로 하겠습니다. array를 이렇게 보냅니다. SP를 만들었습니다. span을 만들었고 for all e sp e는 엘리먼트입니다. std cout e는 이렇게요. e std and l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이거는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 보는데요. 별것 없어요. std array는 contiguous memory 엘리먼트 사이에 연속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되잖아요. 그래서 span 개체를 만드는데 array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array를 그냥 컨테이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빌드를 해보고요. 이게 뭐야? 983 에이, 여기 이름을 안 만들었네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g 그죠? 만약에요 여기다가 e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이걸 닫아버리고 이걸 한번 더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d cout e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sed and l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엘리먼트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은 날려버리고 코드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빌드 합니다. clsg 그죠? 값이 2, 3, 4, 5, 6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다가 sed cout array 이렇게 합니다. array sed and l 이렇게 하고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clsg 처음에 array가 1, 2, 3, 4, 5, 6, 7, 8, 9, 10 array에다가 이 array를 span에다가 줬습니다. 이렇게 줬고 array를 출력해보고 이 span을 range based for loop를 써서 값을 각 엘리먼트를 1씩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array를 다시 출력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거는 값을 증가하기 전에 그죠? 값을 증가한 후에 array가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span은 l value reference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span은 l value reference다 무슨 개소리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span은 l value reference가 맞고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C++ reference를 보면 span은 t, size t, std array와 syntax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std array 한 번 더 했어요. 여기로 내려옵니다. 임시로 이거를 만듭니다. 제가 span과 array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가 같거든요.
여기 보면 엘리먼트 타입의 사이즈잖아요. CPP 레퍼런스를 보면 엘리먼트 타입 T의 사이즈 T잖아요. 그래서 array를 이렇게 span으로 바꾸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 부분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여 넣겠습니다. 이런 포워드 데클라레이션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여기다가 std cout sp 이렇게 딱 때리면요 이쁘게 나옵니다. std end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 봅니다. clsg sp equal array 똑같잖아요. 이 span을 이용하면 행렬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차원 행렬이든지 뭐 3차원 행렬이든지 배열을 가지고 행렬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std span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